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남자 이특과 정갈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박영란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선생님께서 맛있는 요리를 좀 많이 알려주셔서 참 배도 든든하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었는데요. 혹시 집에서 혼자 출출할 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그릇 요리 혹시 없을까요? 예, 제가 이특 씨에게 맛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특별히 준비해온 재료가 있습니다. 네. 예, 한번 열어볼까요? 아, 요건가요? 네. 네. 자,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어? 이거 콩나물 아닌가요? 예, 콩나물입니다. 그럼 이 콩나물로 오늘 요리를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콩나물 비빔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비빔밥이요? 네. 자, 사실 콩나물은 가격도 굉장히 또 저렴하고 그에 비해 또 영양도 풍부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콩나물 비빔밥 기대가 되는데 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만들어 푸짐하게 즐기는 일품 요리.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사로잡는 콩나물 비빔밥. 취향에 따라 색다르게 만드는 비법까지. 맛깔난 콩나물 비빔밥을 만들어볼까요?